2019 WK리그 플레이오프 경주한 수원과 수원도시공사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수원도시공사가 결국 플레이오프에 승리하면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나희, 박스 안쪽에는 이네스와 그리고 서지현. 나희 한 명 제쳐내면서 반대편 헤딩! 골! 선취골 서지현 스코어 1-0입니다. 경주가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습니다. 보람이 끝까지 막아줬고요. 왼쪽이 비었습니다. 자, 한번 접고 그대로 슈팅! 골! 예스 압박합니다. 예스 기회. 어찌 쉬운 골대 비었네요. 슛! 골! 자, 그러면서 공격권은 아직 경주한 수원에게 있습니다. 코너킥 올라갔습니다. 헤딩! 혼전 상황! 네, 들어갔네요. 네. 오른쪽으로 전은하에 오른발 크로스 나이 머리 받았습니다. 골! 인천과의 경기 올해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정말 자신감 그렇죠.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정확히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네스 헤딩 뒤쪽에 슈팅 골! 자, 박예현이 뜹니다. 박예현 이네스 나이 오른쪽으로 나이 쪽을 선택했습니다. 나이 오른발 슈팅 골! 12라운드까지 무패 행진을 기록하던 인천 현대제철의 행진이 여기서 멈췄습니다. 7년 동안의 침묵을 우리 한수원 선수들이 이 스텝이 꼭 우승으로 화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해 한 번도 진 적 없으니까 저희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